맞으라고. 그 빛으로 앉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. 설거지하면은 몇 번이요? 그냥 이거를 몇 번이 없고 그냥 깨끗한 물 넣을 때까지 씻어. 사람들은 끓을 적에 조개를 넣는데 물이 팔팔 끓을 적에 조개는 넣으면 알이 적어져. 알이 적기 때문에 찬물하고 처음에 얹을 적에 물하고 조개하고 같이 해야 알이 안 작아지지. 안 그러면 알이 쪼르 들어가고 알이 아주 작아져. 그게. 이거는 칼국수에 마이어무는 지지분해가 파는 거예요. 얘는 그냥 색깔, 심심하니까 색깔 내는 거지. 파가 돼지 으쌰가 으쌰가 또 씹힐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잔잔하게 썰어야 돼. 원래는 이 바지락을 씻을 때 칼국수 끓일 적에 먼저 이어가지고 끓여야 칼국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여기 지글지글해. 어디 가서 칼국수를 먹어보나. 그래서 국물은 칼국수에 도로 열 거고. 봐라, 이거 징그리는 거. 아무리 잘하는 칼국수 집에 가도 바지락 먹으면 지글지글해. 어떤 기판에도 조금 일이 복잡한 거고 조금 귀찮아도 그러면 가족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어. 예, 이도 안 다치고 바지락 이거 다 먹을 수 있어. 얼마만큼 빠졌는 거 보실까? 봐라, 이물질이 얼마나 빠져. 이봐, 거기. 이게 다 씹힌다 그러고 싶다가 아까 바지락 삶은 물로 갈아놨었잖아. 그걸 그렇게 붓고 나면 바지락을 세 분에 갔어. 모래가 많이 나. 이래 이제 끓으면 칼국수 양모돼. 그럼 재료가 집에 있는 거라서 뭐예요? 홍합 말린 거 이런 집에 있는 게라서 우리는 대식구가 되고 종갓집이 되고 재료가 항상 집에 있거든. 있는 거니까 이렇지 안 넣어도 되고 이하면 맛있어. 칼국수 4인분이다. 오늘은 식구가 적어서 4인분이에요. 요즘은 그러니까 다 이거 안 움키더라. 요즘은 내가 이제 끓으면은 호박하고 이제 야채 썰이는 거 여면 돼. 간은요? 간은 나중에 그 엮고 나서 간은 천천히. 그 대신 간은 소금을 넣든지 간장을 넣든지 어간장 넣어도 되고 자기 그 식성에 따라서요. 우리는 집간장을 넣읍시다. 이 딸 그렇죠.
진짜 맛있다. 간 안 해도 돼? 어간자? 아니, 우리는 집에 간장을 담은 거니까 집간장을 하면 되거든.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간장 잘 해먹는 어간장 같은 거 하는 거. 마트에서 사 먹고 어간장을 많이 사 먹고 우리는 집간장. 한 세 숟가락 내볼게, 삼삼해. 어간장 내면 맛있어. 근데 오늘 집간장이다. 얼마나 끓여야 되지? 어휴, 어떻게 제한이 없어요. 가서. 아까도 얘기했지. 쫄깃한 거 좋아하면 빨리 끓여. 엄마, 나 갈국수 여기서 먹을 건데. 아이고, 우리 손자 왔는겨. 우리 손자 갈국수 해줄게. 조금만 기다려. 다 됐어. 줄게. 조금 기다리라. 아, 이거 좀 비켜. 조용히 하고 조금만 기다려. 알았지?